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온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축제 2019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검단릉내 체육공원에서 지난달 31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. 문화도시 인천서구 및 서구문화재단 공동주최로 준비된 이번 2019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의 개막 공연은 김동규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클래식 해설가 장일범의 사회로 문을 연 개막 공연은 지안 루이기 잔피에리의 지휘 아래 프라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바리톤 김동규가 무대에 올라 큰 찬사를 받았으며 첼리스트 도리나 라노, 메조소프라노 김순희 등이 출연하며 풍성함을 더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